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참선과 명상 전문 시설인 선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선센터 건립에 원을 세운 지 10여 년 만의 성과로 내년 봄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마음 건강 교육의 요람이 될 동국대 경주 캠퍼스 선센터가 1년 2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됐습니다. 2012년 학교 법인의 승인을 받아 추진된 선센터 불사는 그동안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뜻이 모였으며 10여 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경주 캠퍼스 이영경 총장 등 동국대 구성원들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선센터 추진위원장 수불 스님 등 후원자들과 사부 대중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습니다. 경주 캠퍼스 선센터는 대한불교 초계종 종립대학으로서 우리 동국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불교와 정이 들고 친숙해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익숙해져서 마음의 이안을 받을 수 있는 치유와 문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각원 인근에 세워진 선센터는 노출 콘크리트의 투박함과 소탈함이 드러난 건물로 3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주 건물인 선수행동은 다양한 크기의 선반과 실내 회랑이 꾸며져 있으며 명상 교육과 간화선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입니다. 선수행동을 중심으로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공양동과 사무 공간으로 사용될 숙소동이 배치됐습니다. 본국의 근학 이념과 불교가 수행의 종교로서 역할을 할 선불장이며 애욕의 바다에 빠져 있는 괴로움을 지혜의 강명으로, 자비의 강명으로 안내하는 선불장입니다.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선센터는 종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재학생과 불자들을 위한 수행의 장이자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대중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이나 교직원 혹은 지역 주민이나 혹은 관광객일지라도 그 모든 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주변의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선센터는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 수련 도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